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제일 기다렸죠. 네. 오늘 새벽 5시부터 오늘의 컨텐츠 고인물 초빙석 레지던트 이블 7 프리니의 고인물 초빙석 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님 레지던트 이블 7 같은 경우는 뭐 경력이 좀 있나요? 레지던트 이블 7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이 게임이 나오자마자 예. 제가 짠 루트로 세계 1위를 찍었었습니다. 아 4일 동안? 네 제가 깨진 이유는 예. 4일 동안만 이 게임하고 안 해서 그래요. 중득 어떤, 오늘 어떤 준비한 거는 예. 이제 최고 난이도 이게 난이도가 쉬움과 일반과 어려움이 있는데 예. 이게 어려움하면 뭐가 바뀌냐면요 이제 그냥 사람이 예. 갑자기 달리기 속도가 치타로 발업이 됩니다. 존나 빨라요. 아 달리기 속도 좀 빨리 늘려주는구나. 어마무시하게 빨라죠. 그래서 스피드 날 때 어려움으로 하는 거구나 이게. 제 달리기 말고요. 아 저기요. 저기? 아 괴물들이? 네. 아 너 달리기 말한 줄 알았어. 네, 발업만 아니라 공업도 아, 시켜줘요. 발업? 발업에 공업까지? 네. 중득. 요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게 지금 네. 에단이 되게 불쌍한 게 네네네. 에단이 잘못한 게 있어요. 예. 네. 아내를 잘못 만났습니다. 지금 아내가 실종됐어요. 예, 예.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잇에서는 에단이 또 잘못한 게 있어요. 뭐죠? 아내를 잘못 뒀어요. 에잇에서는 딸이 납치당하거든요. 아, 예. 세븐에서는 아내가 미아가 되고 예. 아내가 납치된 게 아니라 미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 이름이 미아예요. 미아가 됐는데 미아는 미아가인가요? 아가여서 예. 제가 이제 잘 달려줄 거예요. 아 오케이 미아 찾는 방송. 근데 아내가 없어진 지 3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아 미아가 됐는데 네. 지금 3년째 못 찾고 있다가 3년째 못 연락이 찾았다가. 연락이 닿았고 네 그쵸 중득. 어. 그러니까 챕터별로 주는 세이브 말고는 없기 때문에 거의 처음부터 다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챕터가 3개로밖에 안 나눠져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그 한번 돌아가게 되면 엄청 많이 엄청 돌아가요. 많이 돌아가요. 네. 거의 점프킹. 방금 보셨던 할아버지 계시죠. 그쵸. 이제 제 미아의 이제 아빠입니다. 예? 이제 장인어른이 돼요 이제.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의 스토리는 이제 미아의 장인어른으로부터 이제 제가 이제 허락을 받는 그렇구나. 결혼했으니까 이제 장인어른 한 배러온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인사 드려야죠 지금. 추석 같은 겁니다. 근데 확실히 레지던트 이블 7은 네. 좀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좀 기괴하죠? 엄청 다르죠. 네. 완전 공포물에다가 불도 잘 안 보이고 여기는 네. 이 밑에가 길이에요. 아. 이게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 비디오를 처음에 원래 보거든요. 예. 이 비디오를 보면 이 과거에 이 집을 들어왔던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 길을 아니까 비디오 때 안 봐도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무거워서 떨어집니다. 요런 좀 갑툭튀도 좀 많아서 레지던트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1인칭이라 가지고 1인칭이 확실히 무서워요. 예. 공포게임 1인칭이죠. 2,3가 3인칭이었죠? 그쵸. 원래 바이오하자드는 3인칭이에요. 괴물도 잡으려면 한두 발로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죠. 아, 그 이상한 나무 괴물 같은 거. 그래서 저는 괴물들 안 잡을 거예요. 아 그래요? 거의 안 잡아요. 아. 놀라지 마세요. 네. 오. 네 이렇게 옆을 보면서 하면 네. 금방 올라와요. 아 네. 여기도 빠르게 가는 법이군요. 그렇죠. 원래는 물에 퐁당 빠지는데 퐁 하고 올라와요. 중득. 아, 그렇죠.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니까. 미아. 어. 이제 드디어 미아를 찾았습니다. 미아가 된 미아를 지금 드디어 찾았네요. 드디어 이제 미아가 아니에요. 아, 미아는 미아가 아니군요 이제. 이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이 친구는. 그럼요. 자기야 일어나. It's me. It's Ethan. Ethan? Ethan? Are you alright? You shouldn't be here. What do you mean? You contacted me. No, no. 자기 안 그랬다고 하죠. Did I? 너무 태연하죠? Did anyone see you? Did he see you? Hey, who else is here? What the hell's going on? Daddy's coming. 아빠가 We need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스포가 아니에요. We need to go now. 어차피 아빠 얘기해요, 아빠라고. 그러네. 네. 여기 게임에서 제일 빡치는 구간입니다. 아, 이 새끼가 앞을 길막 하나요? 쳐막아서 못 가요. 공간이 이만큼 남는데. 아니 근데 바이오하자드 특이 꼭 이래. 그러니까, 공간을 남겨놔. 그러니까 개빡쳐요. 아니 좀 그 앞에 못 가게 막아놓으면은 이해하겠는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을 남겨놓고 못 가게. 두 번째 빡치는 게 있어요. 네. 저를 안 쳐다보고 얘기해요. 제 어, 눈을 안 마주쳐요. 이게 대화의 기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 같아도 프리님이랑 눈 마주치고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전 그러면 칼을 들이대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방금 칼을 들이댄다 했잖아요. 아, 네. 칼 들이댄 건가요? 아니 전 보통 도끼를 들이댑니다. 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네. 들이대는지.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부부 싸움은 도끼로 100이라고. 칼로 물베기. 바뀌었어요? 네.
누가 볶았어요? 물을 왜 뱁니까? 물을 어떻게 베요? 저 김치 있죠, 김치. 바이오하자드 세븐트 김치 존나 많음. 김치 개 많음. 김치들. 미아, we have to talk. 또 저를 안 봐요. Not me. That wasn't me. 자기야 나 좀 봐. I didn't. 내가 그런 게 아니야. Fine. Just tell me what's going on. I'm telling you everything. 미친년 같아. We have to go. 이제 나 본다. 이게 스피드런의 제일 답답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킵도 못하잖아. 네. 중독. 근데 요즘 나온 게임보다 잘 맞는 것 같아 보면. 그렇죠. 아 여기 오면요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이거 왜 불쌍하지 않나요? 네? 불쌍하지 않나요? 아니 뭐가 불쌍해요. 그래요?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납치당해요. 제가 피디님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저 핀트 볼 줄 알았어요. 제가요? 예. 전 그런 적이 없어 살면서. 프린이 팬티 제일 좋아하잖아요. 제가요? 예. 저는 그런 약간 음란한 거 되게 싫어요. 그래요? 네. 맨날 그러면 저희 아울라스 할 때 꽃을 왜 계속 보여줬어요? 그건 팬티가 아니라 꽃이잖아요. 전 팬티엔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화장실 갔다 오면 이렇게 예. 밑에가 아 갔다 와야지 열리는 네 열립니다. 예. 그럼 이제 또 미아가 예. 열심히 기어와요. 아 이게 아내의 서프라이즈. 아하. 이벤트 같은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그 속담 씁니다. 뭐죠? 부부 싸움은 칼로 베기. 오. 칼로 못 베기라네요. 네. 하지만 저항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괜찮아 나야. 정신 차려. 지금 손으로 막았죠? 이렇게 예.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 도망가지 말고. 이게 아내를 피하는 거는 남편으로서 도리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깨로 막아야 합니다. 왼쪽 어깨로. 왼쪽 어깨. 네. 중요해요. 막았죠? 어, 이거 막은 거 맞아요? 네, 막았어요. 맞은 거 아니에요? 막았습니다. 그래요? 네. I can hear her. I can feel her glow. 자, 아내가 갑자기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게 뭐냐면 이블린이라는 애가 정신이 좀 이렇게 아, 예. 조정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아하. 그래서 여기 있는 나오는 가족들은 전부 다 제정신 아닙니다. 아, 네. 지금 아제나와 이란다가 싸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레임을 30으로 바꿔주고 이걸 바꾸는 이유는 예. 이제 저 아내를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들렸다가 일부러 들린 거예요. 끊겨. 와 이거 체감 지린다. 예. 구급약 써주고 야 이거 신기하네. 칼 찔러도 구급약 한 번이면 돌아오는군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 빠르게 와 아내가 코어 근육이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진짜로. 예. 이거를 그냥 저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 이날을 위해 연습한 거예요. 아, 저는 긴 줄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까 칼로 부부 아, 도끼로 도끼로 베기 싸움은 칼로 도끼 베기. 네. 오! 이제 오. 얘랑 싸워줘야 돼요. 계속 돌려깎기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주먹으로도 몇 대 쳐주면서 이렇게 우리 자기 또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 죽일 수 있습니다. 오. 안에 컷? 어, 안에 진짜 죽나요 이렇게? 뭐 세상에 여자 많으니까. 아 그쵸. 중독.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이 자르는 절단기를 얻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어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얻는 거죠? 퓨즈요. 아 퓨즈. 여기가 도끼 이렇게 찍으면 도끼가 막 박혀요. 오. 아 아내가 그런 거 이벤트 준비 중이기 오. 때문에 못 본 척 해줘야 합니다. 아. 그 뭐 아내가 있어 보셨어요? 어, 아니요. 저런 아내 두실 겁니다. 예? 아. 일단 바이오하자드 퓨즈 존나 많이 나옴. 퓨즈 되게 좋아요 바이오하자드. 여기서 나와요? 놀라지 마세요. It's okay. It's okay. It's me. I know you didn't mean to hurt. 봐봐요, 봐 지금 등에 지금 뒤에 숨긴 거 보이죠? 네, 보이네. You shouldn't have done that. 어때 이런 리드하는 여자? 강력적인 여자. 아, 리드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속박 플레이 같은 거거든요. 오, 속박 플레이. 네. 뭐 수갑 대신 한 거죠 지금? 보통은 수갑을 쓰는데. 드라이버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빼려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알아서 지가 빼요. 아. 네, 막 누를 필요가 없으면 지금 빼봐도 안 빼져요 이게.
그래서 전기 훌륭한 대화 수단이죠. 이거 팔로 막아야 돼요? 막았죠? 오케이, 팔로 막았어요. 이게 바이오하드 7은 이것처럼 이렇게 방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방어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줄 건 좋네요. 뭐 잘 막은 거죠. 좋습니다. 이제 여기 손도 주술 수가 있어요. 제가 들고 갈 수 있는데 들고 가지 마세요. 왜냐면 이 주인공은 원래 한 손이 잘릴 때부터 강해지는 거 아시죠? 아, 그쵸. 샹크스가 그렇죠. 아, 샹크스요? 네. 이 친구 샹크스인가요? 그쵸. 아, 전쟁을 끝내놨군요. 네. 이 지금 아까 흘렀던 피 보이죠? 네. 제 머리카락색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붉은 머리의 난 출발. 혹시 그 회복약 뿌리면 손 살아나나요 다시? 아, 살아나진 않는데 네. 이제 그 손이 없잖아요. 네. 손이 있는 상태로 이제 회복약을 뿌리면 뭐 손도 붓고 발도 붓고 그래요. 저희 접착제 같은 거여서 이거 일부러 사다리 한번 올라갔다 오고 뒤에 있는 구급약 먹고 대기 타세요. 오. 아내가 떨어질 겁니다. 앉으면서 굴면서 존나 잘하누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포레지 피해주고 이게 바이오하자드 기술이 있어요. 오, 존나 잘하네. 이렇게 그 쏘고 안 쏘고 하면 그러니까 조준을 하고 쏘고 견착으로 쏘고 하면 연달아 쏠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보면 되게 느려요. 그쵸? 에임 회복 쏘고 시간이 되게 느려요. 이러면 되게 느리는데 이거를 조준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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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면 연도로 쏠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이 있어요. 피해주고요. 무빙. 아! 아! 괜찮아요. 죽기 직전 죽기 직전. 이럴 줄 알고 이걸 먹은 거죠. 빡빡. 나머지는 도끼로 돌려 깎으면서 하면 이게 바이오하자드 2 같은 경우에는 근접 무기가 존나 셌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센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보다도 보듬어주면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다. 아, 잘 자라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머리 쓰다듬어. 네. 머리를 도끼로 쓰다듬나요 보통? 제 손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게 지금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아빠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래요. 우리 딸 정도는 이길 수 있어야지 가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전 지금 가족이 되었어. 아, 인정을 받았죠? 잘했네요. 네. 아빠 여기 보시면 아버님이 되게 친절한 게 의사 선생님이세요. 제가 이제 손이 잘렸잖아요. 그렇죠. 봐봐요. 와, 호치키스로 그냥 호치키스로 그냥 호치키스로 와. 수술 끝. 그러네. 네. 화타네 화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구이뽀 자결식당 원본 나옵니다. 그래, 아구이뽀 미래의 모습. 이게 그거죠. 만독불침의 끝. 아, 그렇죠. 만독불침의 정제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봐보세요. 예. 이 음식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아구이뽀가 원래 욕을 안 쓰면 문장을 못 만들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오우 씨. Boy's got to eat. He got to have his. 아유 아버님, 아유, 아유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아버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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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괜히 아구이뽀 미래의 모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철분 섭취 도와주세요 여기서. 철분 가다 섭취. 근데 이 정도 시체면은 썩은 냄새 때문에 경찰이 알아채지 않나요 보통? 여기 경찰은 좀 무능해요. 이게 애초에 바이오하자드 세계관에서 그 경찰 애들은 약간 제일 끝나면 제가 다 끝낸 다음에 꼭 헬기 타고 날라와서 그치, 그치. 약간 지들 마지막에 마무리 멋있는 척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 근데 여기 지금 네. 바이오하자드가 그 어쩌다 그 저기 단체가 좀비 네. 바이러스 퍼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세븐은 지금 어느 상태인 건가요? 이거 나중에 나와요. 지금 아. 말씀드린 것부터 보면서 하는 게 나아요. 아, 그리고 여기 아빠 나오잖아요. 요건 차라리 잡히고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힐걸요? 이게 저거 이거는 좀 멋이 없는 대신 네.
확실히 갈 수 있는 구간에서. 아~ 네. 이게 왜냐면 오! 네, 그냥 이걸 썼습니다. 또 저 아빠가 착한 게 안 따라오죠 여기까지? 나 안 쫓아옵니다. 이게 추적 AI를 따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저 시야에서 안 보이게 되면은 얘가 잠시 그 뛰어오는 속도를 멈추고 걷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저 방법을 일부러 쓴 거고. 이게 더 멋있는데 프리지? 이거는 근데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아. 피하게 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두 대를 이제 스토리를 보고 시작해야 되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네. 전화 올리고. 그래서 바로 나갔다 들어왔죠? You did good, Ethan. Zoe, right? 오,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제 트리거 이제 경찰을 불러야 돼요. 네. 경찰을 부르려면 요걸 한번 눌렀다가 뒤로 빠진 다음에 가면은 이제 경찰이 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찰 아저씨한테 가기 전에 예. 아저씨 잠시만요. 저 오른쪽에 총알 있는데 총알 드실 분들은 드세요. 저는 안 먹습니다. 총알 필요 없나요? 이게 총알이 필요가 없는 것보다는 총알이 많으면 인벤토리에 꽉 차는데 제가 인벤토리 창을 안 먹으면서 깨요 초반에. 네, 그 딱 맞추기 해, 위해서. 어. Hey, you gotta help me. 주머니 칼을 줬네요. 네.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왜냐면 그 보통 게임에서 뭐 적을 죽였어요. 예. 그럼 뭘 할 수 있죠? 시체 루팅을 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저 경찰을 죽이고 시체 루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국 준 거죠 저한테 권총을. 맞아요 그거? 그쵸. 원래 땅바닥에 떨어진 거는 주운 사람이 임자예요. 그렇긴 하죠. 그쵸. 근데 이 경찰을 이렇게. 그래요? 근데 저 총이 있잖아요. 이제 죽을 거예요. Now first you need to tell me what you're doing out here alone in the middle of the night. Me? What about you? No, it's my job. Won't you do your job and tell me? Answer my question. 시체가 말을 하네. 신기하죠. 어? 다친다. 저 이 장면 볼 때마다 신기해요. 시체가 말을 해서. 오케이. 저 25강이 한 대 때려줘야 돼요? 이제 25강이죠? 그 다음에 건축 먹고, 락빈 먹고, 여기 보스전이 되게 중요해요. 빨리 해야 돼요. 한 대 때린 이유가 뭐지? 최대한 피를 이제. 아. 네. 자동차 열쇠 먹고. 여기서. 네, 그쪽 보스전이죠, 지금. 그 다음에 이걸 지금 타줘야 돼요. 오, 타면서 안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착하게 끝내줘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유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칼을 들고 지금 때려요. 이렇게 해서. 아. 오픈카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저 쳐다보면 김치 3대 끝났습니다. 다 잡았어요. 예? 아니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저기 들어가는 딜을 우겨 넣은 거예요. 저걸 안 하면.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예? 약점을 찔러야 돼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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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습니다. 역시 약점은. 약점 때리는 게 제일 좋죠. 역시. 당연하죠. 피가 일정한 이상 달면요. 차를 타다 꼬라 박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준, 안 조준, 조준, 안 조준으로 그 딜을 쑤셔 넣은 건데 얘가 딜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저를 쳐다볼 때만. 아... 돌릴 때는 딜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 그때 잠시 총알을 안 쏜 거고 쳐다볼 때만 쑤셔 넣은 거고. 그때만 네. 넣은 거구나. 그 다음에 이거 미리 돌려놓고 이게 돌아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동안 이걸 미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아... 그러면 이건 이제 풀렸으니까 먹을 수 있죠. 오... 이런 식으로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총알 장전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죠? 장전을 하게 되면 제 인벤토리 창에 남은 총알이 없게 되는데 네. 이제 뒤에서 얻는 총알이랑 합쳐가지고 아, 이제 더 강화된 총알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전을 하게 되면 세 발이 부족하게 됩니다. 중득. 그래서 이게 진짜 바이오젠 네. 7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졸라 무섭게 만들었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 열리는 시간 동안 요거 먹고 화약 먹고 뒤로 가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갖고 온 동전 3개를 여기서 쓰려고 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뭘 오면 뭘 가져가는 거죠? 이제 열쇠 전갈 아, 열쇠. 전갈 열쇠. 네. 그럼 전갈 열쇠를 먹으면은 아빠가 바로 나오는데 전갈 열쇠 쓴 다음에 문 열릴 때까지 시계추 먹어주고 아빠 무시하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바이오하자드 열쇠 존나 좋아. 열쇠 존나 좋아요 진짜. 그다음 여기 있는 락핀 보이기 전에 먹어버리고 나가요. 오호.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아빠 들어오기 전에 네 발 괴물이 있어요. 네 발 괴물. 얘는 대각선 보고 쳐다보면 이렇게 밀립니다. 아니 뭐야? 그렇죠. 아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와 저 네발 괴물도 바이오하자드의 아이덴티티 같은 녀석이죠? 개쎄요 진짜로. 제일 짜증나요. 쟤는 2에도 나오고 3에도 나오잖아요. 네 짜증납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거랑 제일 마지막 걸 누른 다음에 이거 그때 동안 쳐주고 그러면 이게 열려요. 저는 저 여기서 좀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 할 때. 아 진짜요? 저 좀비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화요 두 개. 아. 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로 막기 풀기로 이렇게 밀은 다음에 한 대 피하고 권총 총알 먹어주고 이야! 그 다음에 장전 한 다음에 여기 한 마리 더 나타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문 열 다음에 뛰면요 뛰지 말고 옆에 걸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얘 머리를 조준하고 문 닫아줘요. 아, 또 문 못 넘어져요 쟤네들. 넘어와요 쟤네. 어? 그래요? 네. 문 열고 넘어나요? 아니 문을 닫으면 못 넘어와요. 그러니까 문 닫으면 네. 아니 이게 여기가 이렇게 쉬운 구간이었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예. 이거 부셔주고 구급약이랑 이거 나왔죠? 먹어주시고. 아 벌써? 네 여기 벌써 여기에요 이러면. 아니 벌써 보스전이라고? 벌써 보스전이죠. 근데 이게 샷건은 보스전 끝나고 생기는 거였나요? 샷건 같은 경우는 이 전에도 네 그쵸? 보스전 네, 끝나고 챙겼을 것 같아요. 저는 끝나고 챙겨요. 샷건 네. 챙기나요? 챙기긴 챙겨요. 여기서 제 집중 못하면 잘못하면 오래 걸립니다. 보겠습니다, 집중 좀 할게요. 대각선으로 피한 다음에 여기 조준하고. 와! 조금 잘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얘가 전기톱을 들려갈 거예요. 그때 동안 이걸로 땡겨주시고. 이게 아마 원코인 안에 못 끝낼 겁니다. 제가 지금 샷을 좀 잘못 쏴서. 아, 이렇게 바로 또 잘못했구나. 피하고. 와! 아니, 이게 이렇게 피해지는 거였구나. 이게 방금 제가 딜을 잘 넣었으면 여기서 죽어요 바로. 근데 딜을 못 넣으면 아, 한번 살아남구나. 한번 살아남습니다. 아마 안 죽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켜야 될 겁니다. 한번 엔진 켜주고. 피해주고. 돌 주나 프린? 나이스. 끝났습니다. 와 미쳤다. 이게 지금 조금 남았잖아요. 네. 이게 제가 총알 두 발을이 못 맞춰가지고. 허브 또 바이오하자드 허브 기가 막히게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맞춰서 저만큼 남았던 겁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그렇죠. 원래는 죄를 한 4번 정도 터뜨려야 돼요. 4번에서 그렇죠. 그렇죠. 와 이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처음 할 때. 그래서 바이오하자드 보스전은 빨리 끝내는 법은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딜 타이밍에 쑤셔 넣으면 돼요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조준을 안 하고 쏘는 걸 섞으면서 쓰잖아요. 조준을 안 하고 쏘는 거는 사실 그 안에 조준점 안에 들어가는 게 랜덤으로 막혀요. 변착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확도가 아니라 네. 그래서 랜덤으로 막히는 거. 네, 그거는 대충 에임은 갖다 놨는데 맞게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중득. 그다음에 여기도. 이거 아까 갖고 온 락핀을 네?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열릴 때 동안 샷건 총알 먹고 다시 뒤로. 야 진짜 1초도 허투루 안 쓰네. 그쵸. 아무튼 스피드런을 하려면은 진짜 네. 이런 필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푸딩이한테 되게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아주 말을 잘하고 있구만. 아주 네, 멋있어요. 중간에 나중에 샷건도 먹어주죠. 네 먹을 겁니다. 여기가 퍼즐이죠? 보스전 끝나고 나서. 딱히 퍼즐은 없어요. 이제 하나 있긴 한데 빛 퍼즐 있잖아요. 빛 퍼즐. 빛 퍼즐이 뭐죠? 그 빛 이렇게 비춰가지고. 아 그거 있어요. 근데 저기 1층에서 하는 거 안 해요. 이거 열쇠 얻었잖아요. 네. 네. 여기 있는 샷건 먹어줄 거고요. 네. 총알 먹을 거고요. 나갈 겁니다. 아, 요 샷건을 먹나요? 네 요 샷건을 먹어요 여기서. 아 또 중앙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아 그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개머리 챙기고 이거는 네. 이 총알을 얘를 장전해주면 챙길 수 있어요. 아하. 네. 딱 맞죠 지금? 딱 때문이네요. 샷건 한 발, 그다음에 기본 총 한 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얻었던 시계추를 네. 여기 와서 꽂아주시면은 캐러베러스 머리가 라스트 머리가 옵니다. 좋아요. 이제 세 개 다 먹었죠? 보스와 책 사이랑 시계에 있는 이제 머리를 세 개 다 먹으면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죠 이제. 네. 자 대가리 다 대가리 닫고. 그래도 좀 양심적인 거는 네. 이거 할 때 동안은 보스 잡아가지고 그래도 뭐 안 나온다는 거. 뭐 안 나오죠. 네. 이게 좀 양심적이야. 그나마 양심적이야. 아.
그때 이제 남은 시간에 퍼즐 좀 여기서도 풀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나가고 다시 들어가고 전화 때문에 전화 때문에 아 말이 좀 이상하네 씨 아 말이 좀 이상하네 예. 여기서 이제 바로 템창 때문에 예. 칼이랑 정갈을 놔두고 네. 이제 나가줄 겁니다 유탄 먹은 거죠 지금? 네 유탄 먹은 거죠 유탄 먹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곳 안 갔는데 네. 조금 동선 낭비를 해버렸어요 이걸 안 먹었네요 이걸로 샷건을 만들고 이걸로 화염탄 아~ 만들어줍니다 중독 아 벌써 여기야? 네 이제 엄마랑 싸우러 왔습니다 그 2챕터 3챕터 보스가 진짜 괴랄하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2챕터 네. 보스 잡는 게 제일 신기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싸주시고 와 2챕터 보스가 졸라 큰 거 아닌가요? 아 엄마 아 엄마 네, 엄마 그 가랭이 사이 존나 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말이 좀 그게 좀 그 무릎을 하시는데 정말 거기에 약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 제작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랭이 상에 알이 있는데 그 알을 터트려야 합니다. 갈. 네. 가랭. 갈 터트리기. 네. 저 여러분 이상한 패드립 안 해요. 저는 막 그 사실도 아닌 그런 걸로 막 패드립 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갈이나 잘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네. 어머님의 파이어 에그 제가 터뜨리겠습니다 저기도 저 그림자 게임 하는 거 그쵸 그 전에 여기 총알부터 먹고 이제 여기서 가방을 먹어요 아 여기서 먹는 거구나 네 가방 먹어주고 세이브 안 그 다음에 세이브 안 합니다 한 번에 깰 수 있다는 자신감? 당연하죠 허브도 사실 바이오하자드의 아이덴티티죠 저는 구금이 안 만들어요 대박인데 이거 한 번에 맞출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귀여워 이거는 마우스 감도로 그냥 기억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돌리면 딱 나오는지 중득 그 다음에 이제 제 칼이 없잖아요 네? 저는 이제 병신이에요 상자를 못 열어서 권총으로 쏴야 돼요 아 칼 넣었죠? 네 칼 공간 때문에 넣은 거구나 공간 때문에 넣은 겁니다 야 그러면 그 보스 딜이 다 되나요? 칼 없이? 칼을 안 쓰죠 뭐 그러니까 지금 템을 최소화시켜서 기본 애들은 안 때리고 보스들한테만 총알을 다 모아서 쏟아붓고 아. 다시 총알을 모아서 보스한테 쏟아붓고 이런 식으로 깨고 있는 거죠 지금 개빡세네요 그렇죠 아 이거 나중에 먹는 거구나 네 일부러 부셔놓고 올라오면서 아 근데 여기 집을 되게 잘 만들어놨네요 여기요? 예 집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 가정집이었던 게 참 신기하고요 저런 애들 이제 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약간 투수들이 약간 놀러온 느낌 마냥 나 저 나무 귀신이 제일 무서웠어 저거 쟤요? 나무라 해야 되나 저거 나무는 좀 애매한데 근데 여기 할머니 나오거든요? 이거 먹고 엄마 무시하고 문을 닫아줘야 돼요 여기 화염탄을 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안 씁니다 아 뭐 문 닫으니까 없어져 버리네 이게 벌레가 조금 오긴 해요 근데 그 전에 이걸 돌리고 왔죠 지금? 네 화염탄 먹고 도망가요 때려도 무시해요 그냥 이게 얘네들 네. 상대해주면 기어오르나요? 네 기어오르기도 하고 이제 좀 아깝습니다 얘네들한테 템을 쓰는 게 개인적으로 계속 무시하고 하니까 이제 없어져요 네. 계속 다니다 보면 그러네 네 아니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였구나 그쵸. 저희 권총으로 다 싸잡아가지고 나중에 보스 잘할 때 권총이 좀 총알 좀 모자랐거든요 총알 부족하죠 아니 바퀴벌레들도 그냥 무시해도 되는구나 무시해도 되죠 아 근데 이것도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바이오하자드 7은 놀라지 마세요 네 바이오하자드 7은 사람들 다 한 번씩은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직접 플레이해보거나 그런 분들이 많죠 많아가지고 그래도 더 신기하다 보스전 공략합니다 첫 번째 보스전 첫 번째 보스전 하염다 쏘고 샷건스 두 발 쏘고 어머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주무시는데 이제 두 방 끝났습니다 우와 뭐야 이러면 굳이 벌레가 이게 저 아주머니가 벌레를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러면 굳이 벌레랑 싸울 필요가 없죠 화염탄 리필해주고 네 그니까 원래 제가 벌레를 계속 소환해서 짜증나잖아요 위에 있는데 근데 딱 이만큼 딜을 넣으면 죽습니다
중득. 지금 프리 집이랑 유튜브 동시 송출 안 돼.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막혀 있어요. 네. 원래 끝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위 한번 보고 눌려 있죠? 뭐야? 그다음에 일로 가서 아니, 뭐야 저 왜 뭐야? 자, 손 살짝 보였어요? 일부러 손 보는 걸 보고 내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 버그 걸려요. 어, 무슨 버그 걸리죠? 가도 보스가 안 나와요. 아. 네. 저 엄마가 도망가는 장면을 봐야지 엄마를 따라가서 보스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면 그게 또 문제 생기는구나. 그쵸. 원래는 저 끝방을 갔다 와야지 저 랜턴을 들고 친 거예요. 아~ 그래서 랜턴을 걸어야지 열리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을 갔다 와야지 저기에 뚫려 있는데 아, 방금 버그, 저 버그 네, 버그로 저 위를 보면 아, 밑에가 그 자리에 뚫려 랜턴이 있죠. 있어가지고 네. 아~ 어떻게 보면 살짝 버그성 플레이이긴 하네요. 그쵸. 와, 좋네. 오, 한 번에. 화양 야무지고. 화무도. 열. 열 빨라. 이제 템은 네. 그냥 요걸로 갈 겁니다. 네. 권총이요? 네. 이 템으로 갈 건데. 놀라지 마세요. 네. 맞고. 아씨. 반동 뭔데? 기다리세요. 이 딜을 다 어겨 넣은 거죠 지금?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저 딜 누적이 되나요? 저렇게 쏴 놓으면? 네, 누적 되죠. 오. 가을치기. 아, 가을치기 딜이네. 야,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거보다 누가 건슬 더 잘하는데 프리라? 응? 누가 건슬 더 잘하는데? 어, 가을치기. 그 다음에 아니 이게 진짜 건슬이었네. 샷건에 라이플까지 다 쓰는데? 어, 근데 총알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지금? 부족하죠. 이게 원래 저기를 한번 와줘야 되는데 괜찮나요? 괜찮긴 해요. 내가 소리 듣고 여기 있어요. 얘가 알을 못 낳게 막아줘야 돼요. 이거 한 다음에 여기 총알이랑 총알 주세요. 와, 근데 진짜 공포스럽게 잘 만들었다. 이게 많이 꼬인 거긴 해요 지금 루트가. 그래도 원래는 벌써 죽어 있어야 되나요? 이제 슬슬 죽어요. 아. 원래는 근데 좀 더 쳐야 된다 이거죠? 이게 화염병을 하나 못 만들어서 아, 아래 나버렸다. 아니 나버리면 좀 큰일 나나요? 짜증나는 게 이 벌레가 나와서 됐습니다. 와! 야! 프리! 총알 다 챙기나요? 아니요. 이거 열릴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기다려도 돼요. 네. 전 그래도 총알 아직 좀 낭낭합니다. 전 총알. 운은 되게 없는 편이에요. 제가 이게 되게 잘 깨면요. 네. 이때 샷건이 아까 했었는데 아침 방송에 네. 얘 보스를 잡고도 20발이 남아있었어요. 예? 중득. 참고로 23발 남았다는 게 장전 한 거 빼고 그러니까 합쳐서 25발 남았습니다. 25발? 묻혔네. 근데 지금 4발. 그렇죠. 깰 수 있나요? 아니 뭐 상관은 없어. 제가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25발.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다음 보스 속도도 조금 더 느려진다는 거. 아, 그쵸 그쵸. 네. 아무래도 쓸 수 있는 총알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깰 수는 있어요. 여기 이제 라핀 먹어주시고
저렇게 받는다. 저걸 또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걸 다 먹어줘야 돼요. 와 이거 고인물들이 이거 다 찾아봤던 거 아니야? 그렇죠. 와이. 그다음에 문 열고 이제 봄이시면 요쪽 밑에가 길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얘를 빼는 순간 진민이 나오잖아요. 프레임을 바꿀게요. 오. I guess this is it. 이 혈청이 이건가요? 이제 이거랑 네. 하나 더 합쳐서 네. 생갈 주스 마냥 갈면 이제 혈청이 나와요. 이제 문 열면 놀라지 마세요. 얘는 이렇게 뚫고 갈 수 있습니다. 하하 두 번에 빠지는군요. 그렇죠. 재민아 어디 갔어? 끈적 괴물 또 나왔나요? 그 뒤에? 그렇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루트 따라서 쭉 가고 쭉 가주시면 원래는 안 맞는데 가끔 저기는 약간 북불복이에요. 맞나 안 맞나가. 여기 와, 왔으면 30프레임 가면 좀 빠른가요? 아니요 30프레임 하면 제가 빠른 게 아니라 적들이 좀 느려져요. 아 적들이 네. 느려지는구나. 회복약 아 하나 먹어주고 이제부터 전화 무시해도 됩니다. 아 이제 훈수 안 듣나요? 예 이제 훈수 안 들어도 진행이 돼요. 중득. 이 게임 사실 일반 몹들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일반 몹들 그 끈적 괴물이 졸라 무서워 진짜. 처음 해보신 분들은. 그 일단 정말 궁금한데 끈적 괴물이 누구? 그 우왕 하고 나오는 애 있잖아요. 우왕 하고 나오네요? 네. 아까 전에 그 무시해 이거 하네. 하네. 오씨 표현 굉장히 좋은데? 그다음 여기 한번 들었다 가면 전화 와요. 못 알아들으셨나요 혹시? 네. 아니 그 막 아까 전에 그 너가 이렇게 막 밀쳐서 나왔던 애들 아 걔네? 걔네가 끈적 괴물이야? 끈적 괴물 되게 표현이 귀여우시네요. 어린 친구들도 볼 수 있으니 그럼 뭐라 불러야 되나요? 아니 그냥 뭐 그냥... 처음에 제가 나무 괴물이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길래 오케이 끈적 괴물 100비트 감사합니다. 짜장면 예 네, 짜장면 저도 짜파게티 이랬거든요. 짜파게티요? 네. 아 짜파게티 살짝 춘장 같긴 하네요. 춘장 괴물 봐봐요 짜파게티 같잖아 약간 춘장 괴물로 춘장 괴물 그러면 할머니 참고로 못 쏩니다. 아 맞아요 못 쏘더라고요. 에임을 쏘면 에임이 안 돼요. 다 싸봤군요. 저도 싸봤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여기 놀라지 마세요. 조준 와 바이오하자드 2, 3에서는 저 친구가 네. 눈이 안 보이고 소리로만 차는 애로 나오잖아요. 사실 다른 애. 아, 그래도 다른 애. 네. 비슷한 거지 뭐.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여기에 이 열쇠가 있다고? 있다는 거 알려주는데 이제 우린 아니까 전화를 받을 필요 없죠. 이제 이거 하자마자 네. 이거를 프레임을 낮춘 이유는 이걸 안 하면 맞을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하는 거고 뱀 열쇠 이제 에임을 올려줘야 돼요. 뱀열쇠 에임 올려주는 게 얘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기 때문에 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졸라 떨어져 보이는데 그쵸 춘장 괴물 옛날에는 30프레임으로 게임 도대체 어떻게 했지? 그 역치감 지리잖아요. 그니까 회복력 지금 하나 인 상태 아닌가요? 아우 그 바이오하자드 회복약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아, 저 위에 있는 구급 약은 이제 그 총알 만들기 분해할 거기 때문에 네. 예. 바이오하자드는 참 네발 귀신을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짜파게티. 아, 예. 스턴 하나 주고 오른쪽 가서 얘는 죽일게요. 와, 춘장 이거 춘장 샷건 두 발이 죽나요? 후, 아니요. 한 방에 죽는데 제 머릿속에 한 방인데 아, 방금 잘못 맞춰 가지고. 머리 샷건 탄환을 머리에 다 박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눈 안 닦았는데 괜찮나요? 응 괜찮아요. 어 재민이 방 남은 시간에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그림자 놀이 이렇게 맞춰주시고 예. 빨리 아 저 기다려야 되는구나? 네 그래픽카드인가요? 그래픽카드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저 진짜 그래픽카드인가요 근데? 네? 진짜 그래픽카드인가요? 아니요 저 뭐예요 저걸로 이제 키카드예요. 아 키카드였구나. 네.
자, 문 열어줄게. 춘장괴물 없어졌나요? 없어져요, 이렇게. 아, 들었다 나오면 없어지는구나. 네. 그쵸, 침대 밑으로 겨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그쵸. 겨들어가기 전에 템이 오늘 되게 안 받아주네요. 가능? 네, 이거 10시 15분 맞춰주면 딱 열립니다. 자, 비밀방. 원래는 샷건 총알을 되게 자주 주는 박스들이 네. 샷건 총알이 다 안 나오고 권총 총알만 나와서 이 권총 총알 졸라 많네. 그쵸. 그 다음에 아, 지금 유튜브 동시 송출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프린이 집이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많이 걸리나보네, 렉이. 그래? 전체적으로 다 걸리나요? 지금 아니면 저희만 걸리나요? 아, 렉 걸리시는 분들은 그 개인 렉인가봐요. 그 다음에 방금에는 무시할 수 있는 애고요. 예. 이제 밖에 나가면 그 네 발 애가 두 마리 있어요. 얘도 뛰지 마시고 머리. 여기 또 머리 못 맞췄죠? 개박치죠? 와라. 머리 맞췄어요? 아휴, 권총 총알 많으니까. 방금 강화된 권총 쓴 거예요. 아, 오케이. 렉 10분에 한 번씩 걸리면 견디세요 그냥. 예. 10분에 한 번 정도는 견디세요. 예, 좀 견뎌주세요. 여기로 가서 여기 있는 권총 총알 맞고 여기 가시면 이제 쫀둥이 라이벌이 나타납니다. 제 라이벌이요? 네. 왜 제 라이벌이죠 이게? 소개합니다. BJ 루카스. 이거 그거 아닌가요? 최준 씨의 그 전화 그 영상 통화 데이트? 싫어요. 컨텐츠가 아주 자극적입니다. 이쁘다. 웃는 상이네. 급히하잖아요. 이분이 현존하는 사람이었으면 아주 큰일 났어요. 아, 그렇죠. 저 뭔가요? 저거랑 아까 그 팔이랑 아~ 화면 혈청. 그래서 아빠와 한번 싸웠죠? 엄마랑 한번 싸웠죠? 그럼 얘랑 한번 더 싸워야 돼. 아, 그렇죠. 네. 얘가 상대적으로 되게 조법 같잖아요. 그쵸? This right here is special. You see, Ethan. Everybody wants. 별풍 리액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몇 개 받았길래? 한 개요. 한 개. 자극적이네. 네. 이 진짜 자극적인 방송이네요. 하루에 20개밖에 별풍 못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와, 씨, 이거 만개 받아도 못할 것 같은데. 이 도롬은 인터넷 방송이군요. 그니까요. 사실상 얘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얘랑은 약간 능지 싸움이기 때문에. 네. Fuck. Fuck. 이제 여기 보시면 예? 박스들이 있는데 박스는 몇 개 함정이에요. 이거 아. 함정이에요. 그러면 터져요. 그리고 여기 폭탄. 여기 있는 거 하나. 마네킹 있는 거 하나. 오. 그리고 돌아서. 방금도 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한 거고요. 그거요. 예. 견차.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도 알아요. 딱 이래서 하고 먹을려. 딱 먹었죠. 나이스. 화약 먹고. 얘는 함정이 아닙니다. 좋아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얘 함정이에요. 소면 네. 터져요 저거. 총알 좀 모자라지 않나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으로 가면서 왜 이게 맞았지? 괜찮아요. 오케이. 휘봉격 하나 있잖아요, 그쵸? 저요? 있죠. 아, 이게 스킵하는 법이 있군요. 어떤 거요? 그 휘봉격 스킵. 네, 휘봉격을 마시면서 네. 막기를 누르면 휘봉격 스킵이 돼요. 다 비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안 치고 뒤로 가셔서 템 관리를 하시면 돼요. 중득. 진짜 비번은 뭔가요? 진짜 비번은 1408인데 네. 지금 그걸 친다고 열리지가 않아요. 아, 또 뭐 네.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 저 기다리면 저걸로 이제 머리 뚝 머리를 뚝딱 하는 거구나 저거. 예, 여기에 좀 중요한데 일단 앞에 있는 폭탄 보이지 않지만 좀 있어요. 예. 이제 가까이 보면 보이죠?
오늘따라 이 견착이 되게 안 맞네요. 이 운빨이요. 원래 대충 쏘면 맞는데. 그 다음에 두 마리 나타나요. 한 마리 쏘고 얘는 밀면서 지나가 버려요. 아니 원래 저렇게 밀려요? 아 원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는 타이밍에 완벽히 그 각도로 밀지 않으면 안 밀려요. 아~ 네 이게 다 지금 아니 지금 저기 밀리네? 대충 미는 것 같지만 네. 이게 다 아니에요. 타이밍대로 미는 겁니다. 지금 강화된 권총 먹은 거죠? 지금 이 화염탄이요. 아, 화염탄 먹구나. 네. 유탄 6발이 좀 낭낭하긴 하네요. 그렇죠. 미리 상자도 내려가면서 부셔놔요. 나중에 보스전 할 때 먹으려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배터리를 먹고 이거를 미리 장전을 이렇게 바꿔놔요. 그다음에 이 바이오하자드 7이 진짜 무서운 얘도? 게 네. 그 폭풍 전자 하나요? 그렇죠. 이게 폭풍 전자예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 돼지랑 네. 애들 나타나는데 애들 오기 전에 빨리 위로 가서 뭐 약간 잠깐 추가. 아, 이거는 보충제예요. 아, 보충제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네. 진짜 보스전 할 때 졸라 조용해. 여기서 집중. 아 씨. 끝났어요. 아 이게 원래 되게 멋있게 끝나는데. 아 지금도 멋있었어요. 네. 끝났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저기 두 마리여서 졸라 빡센데 처음에 할 처음에 그쵸? 할 때. 처음 하면 빡세죠. 일단은 처음 할 때 초회차에는 네. 저렇게 들어가서 쏠 생각을 못 하니까 네. 패닉 상태 되거든요. 제 나오면 맞아요. 처음에. 아 그리고 여기서도 비번을 알고 있다고 네. 내려가서 쳐버리면 비번이 바뀝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한 다음에. 가야 돼. 오. 아, 세븐 진짜 갓겜이네요. 네. 그래서 매웠다고 막 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다 넣어 주고. 네. 넣어 주지 않으면 얘가 루카스가 쫄보기 때문에 총이 없지 않은 이상 안 넣어 줘요. 아. 1사폭발. 그 알테 폭발 깨졌나요, 프리니? 어떤 거? 알테 폭발요? 네. 5분 안에 깹니다. 아. 네. 아, 그 존나 신기하긴 하더라. 날아가는 거. 그렇지. 나 이제 그것도 감 다 잡았어. 어떻게 날아가면 그러더라. 숯불 일로 와서 한번 물 받아 이렇게 물 샤워 해주시고 기다리세요. 불 야무지게 잘 붙네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네. 줄 녹이고 녹이고 그리고 정확히 다섯 번씩 내리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루저 네 루저 오늘 이제 쫀득님이 이제 로아에 150만원 쓴 쫀득님한테 바치는 이제 단어라고 볼 수 있죠. 무슨 소리세요? 저는 오늘 루저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따뜻한 저희 시청자들의 마음이 있다고. 네? 그러네요. 그게 어떻게 루저입니까? 따뜻한 네? 따뜻한 걸 150만원 오늘 진정한 성공을 한 거지. 맞아요 맞아요.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 당신은 위너였어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오늘 진짜 진정한 위너였어요 오늘. 그래서 이거 이제 꽂으면 폭탄이 네, 터져요. 폭탄이잖아요 이거. 그쵸? 기억 좀 하시네요? 네. 좀 섬진해서 기억이 조금 네. 이제 그 날랑말랑 그 단편적인 기억. 그쵸? 여기 폭탄 떨어지잖아요. 네. 폭탄을 쫄지 말고 이걸 먼저 뜯어요. 네. 그 다음에 돌면서 폭탄 잡고 넣어버려요. 이야! 네. 쫄지 말고 여기 있으세요. 지나가면 됩니다. 지금 한 60% 정도 진행됐나요 이제? 그쵸 이제 60% 정도. 자 혈청 얻었습니다. 여기 보스전이 좀 빡세지 않나요? 빡세긴 한데 네. 아다시피 이제 모든 보스전의 공략이 제 대가리에 있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예. 일단 권총 탄알이 없어요. 일단 여기 한 마리 나타나요. 네. 얘 잡아야 돼요. 쏘기만 하고 가도 돼요 얘는. 얘 두 마리 무시해요. 잡는 거 아니에요. 예. 가끔 재수 없으면 맞아요 이렇게. 대신 좀 약하게 맞아서. 근데 많이 재수 없네. 안 죽었네요. 무시하면 돼요.
한 대만 이제 스턴만 걸어둔 거여서.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도 되게 무서웠어요. 여기야? 예. 자 과연 가차? 뭐가 나왔죠? 어 샷건통 나와서. 아, 그럼 뭐 네, 괜찮네요. 네. 나는 처음 할 때 여기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네. 와 좋댔다. 이렇게 많이 주는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 근데 그건 맞아요. 하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개봉막도 합니다. 큰 거 온다. 근데 이제 뭐 네. 여기 족밥이죠. 아 그래요? 이것도 쉽게 잡는 법이 있나요? 네. 일단은 Zoe. Zoe. Not now. We don't have the time. 얘가 이제 전화했던 애죠? 네. 아니 이거 이렇게 묶여있는데 어떻게 아 그 저기 이제 잡힌 거예요 아까 전화하다가 잡혀요 그 남자한테 잡혀요? 네 저기 스킵해가 좀 못 들은 거죠? 그쵸 자 일단 아빠가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터트려줘요 네. 그 다음에 총알을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놔두고 총알이 뭐 이 정도면 상관없을 것 같아 미아 한번 봐주세요 저기 있는데 아 싶었어 알빨요? 미아 된 미아 여기 있네요 이제 이걸 잡으면 네. 아빠가 보스전인데 네 빌드를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 나 여기가 이거 존나 무서웠어 처음 할 때 여기는 진짜 이게 이 누날들이 다 터트려야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바이오하자드 아이덴티티 나왔죠 누날 그렇죠 누날 되게 좋아해 엄청 좋아해요 바로 화염탄 머리에 쏴주시고 네. 두발 쏘고 막아요. 오호! 와! 프리!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렸다가 네. 이걸 쏘고 스타트 쏘고 간 다음에 This is getting old, Jack. 별 먹은 거 아니야? 아니 먹었어. 전진 안 돼. 네 알고 있어요. 얘 막지 않으면 안 돼서. 얘가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 지금 느려진 걸 뿌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얘 누나 하나 하나에. 그 사실 얘는 이 페이지가 진짜죠. 아니 뭐 거의 이 페이지라는 걸 못 느낄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이 페이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맞고 내가 잡을 것도 없고 내가 잡을 것도 없고 뭔가 터트렸고 자 이제 한 장만 갔나요? 아니 좀 많이 남았어 이제 밑에 있나 한번 확인을 해줘요 혹시 아, 안 터진 게 있나 밑에 알 있나? 네 밑에 루타는 한 방에 터졌나요? 어 피를 정확히 말하면 피를 달게 해놓는 아, 거죠. 좀 이제 네. 범위들이라서 좀 더 쉽게 넣을 수 있는군요. 그렇죠. 아니 원래 이렇게 쉬웠나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가? 이거 좀 어렵던 것 같은데. 이제 누나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어 비빙. 마지막 눈깔 아 가로막혔어요 상관없어요 반대로 돌면 돼 아 눈깔 다 깠죠 이제? 그러면 얘가 들어가요 그니까 들어가죠 방전 해놓고 네. 먹어놓고 이제 나올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기부터 진짜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쉬운 곳이죠 다 봤어요. 끝났습니다. 나이스! 아, 야무졌네. 그러니까 이건데 네. 샷건을 쏘고도 지금 원래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제가 원래는 이게 때리기 전에 다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아~ 방금 쫄아가지고 한번 막았구나. 네, 일부러 쏜 걸 중간에 막은 건데 근데 아까는 왜 이리 빨리 세게 때렸지? 혈청 하나를 이제
하나 주입하죠. 아빠 주 삼아줄 시간이에요 아버님. 좋아 죽는다는 게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스. 이미 아빠는 너무 많이 감염이 돼서 혈청을 먹고 죽은 거죠 지금. 그렇죠. 저 그냥 바이러스 덩어리니까 저 정도면. 이제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네, 여기서 그 이제 누구한테 줄지 네. 결정하는 건데 이제 저는 조이는 원래 쳐다도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 전화를 너무 많이 한 것부터 저에 대한 약간 호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전 쳐다도 안 봐요 여기서. 오른쪽은 보지도 않아요. 칼베기하고 뭐 미아 같은 미아한테 써주나요? 나 당연하죠.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네. 그냥 제가 전 처음에 했을 때 네. 미아한테 개빡쳐가지고 미안 저 혈청 조한테 놔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나 네가 어리석었어. 아닌가? 꼬우면 결혼하던가. 미아한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가자 자기야. I'm sure there's someone who can help. 우리라도 살아야지 빨리 와 자기야. 그래 제 그게 제 운명이야. 버려. 어 버려. 전 단발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요? 네, 전 장발파기 때문에. 장발파시군요. 당연하죠. 근데 일단 사실 그렇게 말하지만 네. 조한테는 저보다 더 강력한 친구가 가요. DLC에서 나오는데 네. 저는 지금 이 괴물들도 힘겹게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 조를 구하러 가는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은 주먹으로 괴물들을 죽입니다. 아, 주먹으로? 네. 권항이네요. 네, 레프트 권항. 라이트 하면 괴물들이 터져나가요. 그래? 네. 권항으로 진행도 하나요? 원래는 이게 공략을 싹 다 보여주려는데 네 근데 뭐 땡겨줘가지고 DLC 뭐 굳이 DLC 뭐 제 유튜브에서 보세요. 네. 이번에 유튜브로 올렸거든요? 프리 유튜브에서 보세요. 뭐 올렸으면 굳이 뭐 아 이제 근데 그건 공략으로 올린 게 아니어서 근데 재밌어. 미아 개웃겨. 나중에 볼게요. 그분이 이제 뭐 살아남는 방법을 써요. 네. 그래서 권항에 살아남는 네. 권항의 일기 이런 거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는데 적한테 위험할 때 주먹으로 때린다. 어, 약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아. 뒤에서 목을 꺾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 치사인데 네. 조금? 아, 자 이제 엔딩에 좀 그쪽 그래도 여기가 되게 짜증나요. 아, 여기 처음 했을 때 좀 많이 짜증났어요. 네, 여기는 퍼즐이 좀 빡세가지고 총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개 같은 게 이제 남편이 총을 다 갖고 있어요. 아내가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플레이해요 네. 여기서. The hell was that? 봐보세요 여러분. What the fuck?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Mommy. 엄마. 여기야. 야 근데 지금 이렇게 원래는 프리니가 스피드런 공략하거나 하면은 네. 막 무서운 느낌이 없는데 확실히 바이오저 쌤 좀 무섭긴 하다. 아 그래요? 스피드런을 봐도 연출도 좋네요. 연출 이게 되겠죠. 지금 안으로 플레이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죠. 보여주니까 비쳐서 자기야 잘 만들었네 확실히. 자기야 총은 주고 가. 자기야 총은 주고 가 제발. 자기야! 이거 자기 아니잖아 이거. 이 개새끼야 총 주고 가! 총 주고 가라고! 안 돼! 어? 에단이었나요? 에단이에요. 에단 원래 흰머리였나요? 뭐... 약간 이렇게 아내를 구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가 되었다는 게 그니까 아니 원래 흰머리였나? 네 학계 전설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이거 안에도 힘이 되게 세요. 그쵸. 네. 솔직히 저 정도 녹슨 휠? 못 움직여요. 아, 못 움직이죠. 네. 여기가 미아가 일했던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다가 여기서 네. 바이러스가 터지고 아~ 이제 흘러 들어와서 이제 미아는 이제 저 가족들이 구해줬는데 그 가족들이 구해주면서 여기 바이러스에까지 같이 가가지고 아~ 그 가족이 점령되고 근데 그 아까 엄마 놀자 했던 애가 네.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정신을 감염시켜서 한 명 한 명씩 가족으로 꼬셨다는 거지.
그래서 가족 노래 하고 있었던 거죠. 무슨 소리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그래서 회상 화면에 회상 이렇게 장면이. 네 지금 이렇게 뜨는 거죠. 원래 여기서 일했기 때문에. 하도 옛날에 가지고 스토리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좀 이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어디서 바이러스를 만들었냐고 했잖아요. 예. 이번 거는 여기서 실험을 한 겁니다. 아, 이게 그 바이오하자드에 나오는 그 나쁜 악질 회사가 이름이 뭐였죠? 엄브렐라? 엄브렐라 여기서 이제 그 이미지 세탁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엄브렐라가 한 거 아닌가 여기는? 아닐걸요?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느 회사인지. 일단 이번에 네. 그 진짜 그 안 좋은 엄브렐라가 망하면서 아마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도 엄브렐라 소속으로 나올 거예요. 이번에. 네. 이게 또 바이오자드가 스토리가 또 방대하다 보니까 네 망해가지고 블루 엄브렐라 소속. 그래서 이제 이쪽 가서 이제 여기는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최고난이도에서 적들은 굉장히 센데 네. 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난이도 이 빡세겠다. 네 되게 빡세 이 부분이. 여기서 몬스터도 존나 많이 나와도 엄청 많이 나와요. 어떻게 피했더라? 그냥 피해 다니는 건가요? 이게 피해도 다니고 폭탄도 있고 그리고 총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피드런 루트는요 일부러 총을 안 구해요. 왜냐 총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퍼즐 깨고 그래야 돼가지고 좀 멀리 돌아갔던 것 같긴 해. 그 총을 구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대로 총을 안 구합니다. 저게 이제 바이러스의 핵심. 아까 그 재민이 네 짜파게티로 만들어주죠. 춘장맨을 얘가 만드는 거였구나. 네. 충짜면 전문가. 이 친구 웃으면 굉장히 별로예요. 아 그래요? 네. 좀 많이 별로네. 그렇죠. 오늘 짜파게티 리사. 그래서 우리 딸 엄마한테 안 기름 이러면서 바로 뒤통수에. 오씨. 항체 꽂았는데. 애가 너무 착해. 이제 얘가. 네. 이제 여기서 도망가요. 네. 없어져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잖아요. 예. 오른쪽. 오른쪽 갑니다. 아 여기 기억 좀 나요. 여기. 괴물 떨어져요. 네. 괴물 나와가지고. 그렇죠. 먹고 치워야 돼요. 그래서. 와 이거 그냥 바로 먹고 째릴 네. 수 있구나. 와 저거 먹어야 돼가지고 좀 그 힘들게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저거 괴물 나와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총 구하러 다녔었어. 맞아요. 아. 보통 그런 식으로 게임을 깨요. 저도 처음 할 때 그랬고요. 아 그게 정석이죠? 네 그쵸. 네. 이제 3층 그냥 쏙 빼가면 되는 거였구나. 쏙 빼가면 됩니다. 아. 비겁하고 치사하게 조금 이따 진짜 살 떨리는 쏙 빼는 기술들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일단 이 친구의 말 무시하고 바로 테이프 구해서 꽂아서 넣으세요. What?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과거에서 플레이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가 다시 해야 되는구나. 네. 일단 여기서 얘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지었으면 여기서 막타를 가겼을 텐데 이게 자유도가 없어가지고 게임이 많이 아픈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아프게 보내줘야 되는데. It's my fault she got out. Yeah, it is your fault. But that doesn't mean I'm gonna let you die. 아니 넌 죽어. 내가 봤어. She didn't attack you. 당신은 공격받지 않았어? It's part of her imprinting protocol. I can't believe this is happening. Here, take it. It has her tissue samples. 조직 샘플. Find her. Fix this. 졸려 죽겠다. Okay. 이제 여기서 여기다 왔죠? 네. 나가가지고 총이 있어요. 이렇게. 아내는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총도 가지고 다녔을까? 그러게요. 남편한테 속이고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요. 총도 줄로 잘 써 보면. 엘렌. 되게 빡치는 게 여기가 저 친구의 말을 또 다 듣기 전까지 게임을 안 보내줘요. 이거 뭐 애플워치 PPL인가요? 그니까요. 제가 보기에 기능성 있거든요. 일단 이 밑에 있는 걸 먹어주시고요. 여기 있는 거에서도 얘를 빠르게 먹고 드세요. 와 춘장맨이 여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엘리베이터 누른 다음에 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일로 가서
초감 먹고 빠지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인물 기술 하나 들어갑니다. 예. 대각선 찐 다음에 막아요. 오! 야! 얘를 쫓아낸 다음에 바로 가는 거죠. 어, 총 쏴서 밀어내는 거구나. 네. 우와! 맞아. 저거 잡으려면 한 바퀴 강강술래 하거나 아니면은 총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 왼쪽에 있는 애는 무시해요. 허브 먹고. 아, 얘 안 맞았고. 왼쪽에 떨어지는데 얘도 대각선으로 무시. 카렉터 다 먹어주고. 저 위에 뭐 하나 있죠 지금? 그렇죠. 충장맨 나왔죠? 충장맨 나왔기 때문에 막아주고. 오! 고인물 무빙 당연하죠. 이렇게 가서 저 끝에까지.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게 다 공포 연출입니다 여러분들. 예. 저렇게 천천히 나옴으로써 사실 처음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저게 엄청난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지나가면 지나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단 0.5초라도 그 루트나 이런 걸 잘못 잡으면 바로 맞아요. 그렇죠. 대각선으로 네. 야물 딱. 그리고 이게 같은 루트를 똑같이 탄다고 항상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이오하자드는. 아. 네. 방금 제가 막았잖아요. 통과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때릴 때도 있어서 사프를 듣고 네. 거리와 사프를 듣고 이거는 얘가 나를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를 파악하고 막냐 안 막냐를 해야 돼요. Yes, but she ran off. She's making more friends, Alan. Those things are everywhere. 친구이제 충성맨이구나. 그쵸. 여기서도 15초.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서도 제가 급하게 돌려서 딱 맞고 갔던 게 이거는 맞겠다 싶어서 돌린 거예요. 저 그 숫자 의미는 심박수 의미는 뭔가요? 그 이블린과 가까워지냐 안 가까워지냐. 그리고 아. 여기서도 끝자락으로 이렇게 잔류하지 안 맞습니다. 문 닫아줘야 돼. 아니 주장면 나오나요? 네, 쟤네들이 이제 저기까지 기어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폭탄 두 개로도 깰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안전하게 할 거면 이 폭탄을 네 개를 드시면 예. 좀 더 안전은 합니다. 오케이. 근데 원래 스피드로 하신 분들은 이제 두 개로 하신 분들이 많긴 한데 깔끔한 건 네 개가 안 깔끔하긴 해요.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네, 그렇죠. 어? 잠시만요. 됐습니다. 그 두 개로 깼겠네요. 이게 왜냐면 얘네들 안 죽이면 아, 쫓아오는 거니까. 쫓아오기 때문에 마무리를 그냥 싹 다 지은 거고. 그래서 스피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많아요. 그냥 한 개로만 어떻게든 뚫고 와가지고 누르고 여기서 계속 총으로 버티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네. 왜냐면 이게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최대한 빨리 누르는 거구나. 근데 이게 두 개로 안 뚫릴 때가 있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뚫리면 저기서 껴서 죽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밀어놓은 거고요. 뭐 스페이스만 무빙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미아가 진짜 힘 존나 세긴 하네요. 존나 셉니다. 아까 남편 칼로 찌르는 거 맞죠? 네. 남편이 괜히 힘으로 진 게 아니었어요. 그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미아는 3년 동안 잘 버텼네요 이거를. 여기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저것도 패턴이 두 개예요. 약공격, 강공격. 그러니까 약공격이 네. 좀 빡세긴 하네요. 네, 약공격은 사실 그냥 맞고 가면 돼요. 진짜 약해요. 지금 회복약이 없죠? 아, 없어도 됩니다. 끝났나요? 깬 거예요 여기는. 아, 오케이. 이게 지금 과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이 3층에 올라가면 딱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메시지 보낸 곳이 네. 이제 얘 만나고 잠시만요. 언능 죽으렴. She's out of control. Without the treatments, she's deteriorating. 잼민이도 원래 여기 배에 있던 애인가요? 원래 실험체예요, 그 잼민. 얘네들이 만든 아~ 실험체인데 실험체가 폭주한 거죠. 아, 여기 요, 네. 이 배에서 있던 실험체였구나. 네, 얘네들이 실험했던 애들인데. 미아도 연구원이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살려줬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뭐 엄마보다는 이제 가족 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춘장맨 되나요? 춘장맨 됩니다. 춘장 짜장면 맛있다. 입으로 만들어요 이제. 그러네. 춘장. 자 보기 저렇게 사업하면 떡상합니다. 춘장 무한 리필이네. 네. 손님들이 그릇 갖다 주면서 리필이요 이러면 아이씨 아이씨 존나 더럽네 이씨. 아. 이래서 미아가 미아가 된 거였구나. 그쵸. 3년 동안. 그래도 이제 저 아이가 미아를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원래 정신으로 돌려준. 그렇게 막 심하게 감염 안 시킨 건가요? 그쵸? 죽인 게 아니죠? 저렇게 괴물로 안 만들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얘가 감염이 되고 노트북 있잖아요. 저걸로 원래 화상 통화를 처음에 화상 통화 온 게 여기서 찍는 건데 누르면 찍어요 다시. 근데 안 누를게요. 다 아시니까. 처음에 그 남편한테 보냈던 그 장면이 여기서 나온 거죠. 오쉣. We'll be together forever. 이렇게요. 자 이제 슬슬 엔딩이죠? 여기 이제 감동 먹을 장면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처음으로 영상 스킵 장면이 있어요. 아 감동 인정. 박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Yes, Evelyn. I remember. Could we be a family like before? No, Evie. We can't be a family. 여기서 또 We were never a family. 가족 거절했다고 못생긴 얼굴 한번 보여주고 가요. Then I don't need you anymore. 사라지려. 이제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존나 너무해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지. 이거 회상 장면이라. 그렇죠? 그렇죠. 이핀 그 다 털어가네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어. 솔직히 처음 하면 그래도 총을 밑에서 얻잖아요. 그니까 그래도 개고생해서 깨잖아요. 그니까 다시 뺏어가면 멘탈 터져요. 아 총도 뺏어가요 저거? 네? 총도 뺏어가요? 지금 총 없잖아요. 과거에 있었고. 아 그쵸. 네. 아니 그 나중에 그 이거 플레이 일단은 과거 전에 네. 플레이할 때 총 얻고 깨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지금 여기서요? 네. 아 여기서 얻죠. 근데 저는 안 얻어요. 저는 여기 총 안 쓰고 아, 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뺏어가냐는 네. 거지. 여기 총이 여기 안에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총알도 있고 총은 이거 얻어야 되는데 저걸 열려면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존나 와리가리 해야 되잖아. 네. 다시 여기도 올라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총을 안 들고 깹니다. 건치 부분에서 버퍼 걸려서 오래 봤잖아. 내가 보기에 이블린이 아. 바이러스 감염시킨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채널을 열고 이제 지하에서 보스전 한 번 더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보스전 지하에서 있긴 한데 잠시만요. 여기서는 프레임 속도를 안전하게 30으로 바꾸기 좋습니다. 몬스터 많이 나오나요 여기서? 여기 오른쪽에 돼지 나타나는데 안녕. 오. 30하면 안 맞고 들어갈 수 있고 나가면 다시 사라져요. 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왼쪽 루트로 타는데 네. 한번 이번만 여기 루트 여기가 좀 더 안전한 루트인데 그냥 오늘 안전하게 깨볼게요. 오늘 좀 재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내려가면 아 왜 안 떠 내려가서 루트가 두 개군요. 네 그러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도 되고 일로 내려가도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일로 내려가면 괴물을 오른쪽에 하나 있거든요. 들어갔다가 나와서 한번 스킵시키고 여기 있는 괴물들은요 문을 들어갔다 나오면요 스킵이 돼요. 퓨즈. 네. 그다음에 왼쪽에 괴물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환시키고 이렇게 하면 사라져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깰 수가 있죠. 아 그 돼지 괴물인가요? 아니요 그 네발 괴물이요. 아, 네발 괴물. 네. 어, 사라지네. 아 이게 이렇게 스킵이 되는구나. 그렇죠. 아 이래서 좀 더 안전하군요. 네. 안 그러면 저 괴물을 막으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피가 달기가 싫어가지고 저기 왜 어떻게 트리거 어떻게 작동이 되길래 저렇게 되지? 저기가 이제 그 문을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는 이제 저 문으로 도망 저 문까지만 도망가게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아~ 마인드예요. 네. 총이 없으니까. 네. 여기서도 이렇게 얘가 공격할 때 템을 쓰면서 앞으로 이동되면서 피해줄 수 있어요. 네. 아, 와 이런 방법이?
어, 지리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돼지랑 괴물이 하나가 나타나요. 예. 이게 되게 어려운 구간이에요. 원래는 폭탄을 갖고 와서 싸워야 되는데, 그쵸? 정석은. 근데 이제 저는 총이 아무것도 없는 그지 새끼잖아요. 괴물 나왔죠? 일단 이거 풀어주고 뒤에 있는 것도 풀게요. 풀리던 거 봐주나요? 이렇게 하고, 아니요, 이렇게 뒤로 엉덩이를 밀고 있어야 돼. 잠시 엉덩이를 밀어서 밀다가 그 다음에 끝으로 와, 한 바퀴 돌아서. 곤충도 안 먹나요? 안 먹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탈 수 있습니다. 아씨,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해방에 챙겼기 때문에 뒤 쫓아오고 있어요. 그만 둬, 돼지야. 한 대 더 맞으면 죽죠? 아니요, 안 와요. 여기서 저기까지 오면 산 거예요. 아, 네. 끝났나요 이제? 네,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퓨즈 넣어주시고 다시 가면으로 가면 엘리베이터 작동. 이제 밑에 고비만 끝나면, 예, 뭐 나머지는 뭐 딱히 이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중득. 웬만하면 안 죽으니까 해볼게요.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 옛날 30프레임 도대체 어떻게 게임을 쓰겠지? 여기서 보면 여기 구상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아, 깔끔하게 잘 한번 막아주시고. 막아주고. 아이고.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 그, 어? 어? 이러면? 닫겠네요. 와, 당이다, 씨. 여기까지 오면 끝이에요. 이제 보스전이죠 여기. 네. 이블리 보스전. 남편을 구해야 되는. 차기야.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똑같이 미는데 가끔씩 얘네들이 공격 모션 취하기 전에 일어나면서 때리는데 이게 강공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약공이 들어올 때가 있고 판정이 굉장히 신기해요. Hell, I never would have if I could have helped it. What do you mean? 화장실 좀요. Neither is Marguerite. 이 과거 회상인가요? 뭐죠? 이거 과거 회상 아니에요. 정신에서 말고 나서. 아. 아,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구나. Now what did she do to you? She infected us with her gift. That's what she calls it. I found her near busted out tank in the bayou. 지 정신 세계에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루카스는 진짜 또라이였나 봐요. 루카스는 진짜 또라이인가 봐요. 예. 빨리 게임 끝내죠. 아, 드디어 다시 남자로 플레이하게 됐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There's no time. You have to get out of here and find her. 어, 이블린. 고마워, 자기야. 나 갈게. Wait,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Saving your life. You need to go. I won't be able to. 알았어, 자기야, 고마워. 나 갈게 이제. 뒤 있는데? Mia, no. 뒤 돌아보지 말고 가요. Okay, you little bitch. What the fuck? 바이오차트 세븐이 참 이게 조금 피로감이 드는 게, 네,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 아, 맞아. 바이오차트가 진짜 그래요. 2, 3는 뭔가 와 끝입니다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세븐은 조금. 근데 2, 3도 특히 3가 한 보스 우려먹기 엄청 하잖아. 아, 그쵸? 그래도 그래도 확실한 마지막 그 존나 큰 보스들 있잖아요. 3는 좀 보스들이 별로겠지. 근데 2는 좀 뭔가 딱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나요? 그쵸. 걔네들이 근데 조금 짧은 거고 리메이크여서 얘는 뭐 오리지널이고. 근데 뭐 보스 양으로 따지면 걔네가 더 많긴 해요.
어우 저 뭔가요 저거? 물고기 님이요. 예? 님 물고기잖아요. 뭐 어떻게 물고기예요 사람이. 법정에서 됐잖아요. 그건 네가 날 그렇게 만든 거 이 개새끼야. 너도 인정했잖아. 네가 날 그렇게 만들었잖아. 저는 물고기입니다. 자, 템 다 없나요 혹시? 여기 있죠. 여기 뭐 템도 있고, 템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템들을 좀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으면 예. 템 좀 많이 모자라지 않나요? 이렇게 있으면 깼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마지막 보스죠? 넵. 그 이제 이 폭주 이블린.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아 맞아 동굴도 내려가야 돼 참. 바이오하자드 세븐이 은근히 좀 플레 그 길게 시간 좀 길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 거에 그런 곳에서 좀 피로감이 좀 느껴지긴 하죠. 지금도 배에서 또 지하 동굴로 또 야 너 터트려 주고 미리. 플레이한 지 지금 대략 1시간 50분 정도 됐나요? 모르겠어. 잠깐 하나. 얘네들 다 무시할게요. 춘장맨들 잘 무시됐고. 여기서도 빨리 안 오면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피해서 올려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네, 얘들을 스트라이크로 바로 다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아, 뭐야? 얘는 싸서 지나가시고요. 이게 빨리 타이밍을 맞춰서 안 오면 이런 식으로 다 안 밀려요. 아니 쟤네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군요? 네. 아, 몰랐네? 항상 말하지만 이제 스피드런 루트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니까 아 이제 슬슬 끝이 보이죠? 네, 마지막 구간 하나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네. 구간 하나 아 이것도 한번 뒤로 가줘야 되네. 여기서 난 바이오하자드에서 이렇게 총알 많이 줄 때가 제일 무섭더라. 근데 사실 여기는 방어 총알 혈청이 하나 더 있는 건가요? 이제 이게 이블린 거. 아 이블린 거? 네 맞춰줘야지 또 좋아지니까. 정전만 해놓고 준비 끝났습니다. 예. 이블린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블린은 되게 쉬운데 문제는 이제 이블린까지 가는 길이죠. 중장맨들이 좀 많이 나오나요? 여기 되게 많이 나와요 중장맨들이. 여기서는 제 샷건 에임이 한 빗나간 순간 죽습니다. 그래도 뭔가 바이오 바 2, 3 같은 경우에는 거대 춘장맨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세븐은 네. 그 딱 기본 춘장맨들만 좀 나와가지고 그쵸. 그건 좀 다른 것 같네요. 여기서 얘 잡아주시고 연구도 하고 다른 영상도 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신작 게임 같은 경우 처음 나올 땐 제가 연구해서 올리고요. 그치.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저보다 빨리 깬 사람도 있으면 그때서는 이제 연구가 아니라 따라 이제 네 그분들 거 이제 연구하죠. 그 정도 그렇죠. 와우 이래서 가는 길이 빡세다 했구나. 네 그러면 밀어지나요? 밀어집니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씨발 뭐야 존나 신기하네. 아니 밀면 밀어지는 거였구나 저게. 어 와! 와! 아니 이걸 이렇게? 여기 이 사다리에 폭탄선이 세 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느려지는 탄으로 이제 부모를 맞춰주고 이제 빨리 세 개를 자르고 올라갔던 거죠. 밀어주고 자
집으로 돌아왔죠? 네, 돌아왔습니다. 돌고 돌아서 집으로. It's not here. It's gone. It's gone. She's gone. 네, 여기서는 진짜 보기 싫은 이 미아의 환영을 계속 봐야 되는군요. 몇 번 봐줘야지 진행이 돼요. 사실 근데 초회차 플레이어들한테는 뭐 되게 좋은 그렇죠. 네. 아. 지금 남편 이름이 뭐였죠? 에단이요. 에단도 지금 살짝 감염된 건가요? 지금? 에단은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 팔 같은 거랑 아, 네, 그게... 감염이 이미 됐구나. 생각 네.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회복력이 아, 저렇게 네. 이블린 조종하고 있었던 것 같구나. 네. Does it want to be my daddy? Then he can die. 저는 더 무서운 소리를 할 거예요. 무슨 소리를? 우리 이블린, 우리 아기 주사 맞을 시간이다. 우리 아기 독감 주사 맞아야지. PTSD. 이제 따끔한 주사 놔주러 가야 됩니다. 불주사 놔주죠. 불주사. 불주사 놔주러 갑니다. 예방 접종 네, 해야 돼요. 예방 접종. 저희 또 세대는 불주사 세대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 크리링 문신. 불주사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일단 여기서는 한번 막아주고 지금 바로 달려야 돼요. 달려서. 여기서 막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뒤에 벽이 있기 때문에 안 밀려나가요. 아, 이러면 벽이... 두 번 안에 갈 수 있어요. 와, 그러네. 네. 원래 쭉 밀리잖아. 아니, 쭉 밀리는데 뒤에 벽에 빨리 가서 밀리는 걸 최소화시키고 가면 두 번 안에. 야, 불주스 야무지게 맞췄네. 네. 좋아 죽죠? 어라? 원래 이 할머니가 이제 찐보스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조준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할머니 거기서 이미 죽였으면 끝났어요. 에단은 이미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못 산 거구나. 이게 떡밥이었으면 여기 이렇게 어우. 춘창을 입에다 무한리필 시켜서 주고 가셨대요. 할머니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쉬워요. 따라만 하세요. 여기 또 바이오하자드의 국룰 눈깔 보스. 눈깔 아니에요? 네? 눈깔 아니에요? 다 잡았어요? 대충 눈깔처럼 생긴 거 마지막에 끝났습니다. 하이오타 한 방, 짝건 두 발, 강화된 것 쪽 열 발 쏘고 뒤로 가면 이런 식으로 끝났네. 뭐야? 저희 언제 시작했죠, 님들? 5시쯤 시작했나요? 5시 10분경 했으면 지금 딱 7시니까 예, 1시간 50분 예. 그냥 놔두세요. 예? 지금 때려봤자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때 원래 웹툰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뒤지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이때 또 가만히 놔주세요. 한 대, 예. 두 대, 아, 세 대까지. 세 대까지 끝났습니다. 와, 씨. 애초에 무적이구나. 네. 딱 저 때만 네 대 딱 땅땅땅 쏘면. 예. 그러면은 그 전에 타나를 다 쓰면 어떻게 나요? 그러게요. 그걸 써요. 그래서 무슨 총이길래 이 시간에 사실 이걸 줄 시간이 싸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던져줄 시간에 죽였습니다. 끝이에요. 이야, 이게 혈청으로 만든 그런 총인가봐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근데 이 총을
이걸 깨면이었나? DLC를 깨면이었나? 뭐 하면 깨면 이 총 줘요. 그래서 막 쓸 수 있어요. 춘장 파괴. 여기 춘장 석상을 파괴하기 위한 애단의 여정이. 그렇죠. 드디어 끝납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걸 완벽하게 해서 1시간 30분대를 원했는데 1시간 30분대? 네. 가능해요? 뭐 루트상 불가능하진 않아요 제가. 그래도 딱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오래 걸려도 1시간 50분은 깬다 했는데 딱 1시간 50분 걸렸네요. 진짜 뒷북 처리반 크리스입니다. 오 네, 생긴 게 굉장히 좀 변해있죠? 그러게요. 네. 왜 이렇게 변했나요? 굉장히 느끼하게 변해있어요. 네. The fuck took you guys so long. 이렇게 오늘 프리님의 바이오하자드 7 공략 1시간 50분 안에 클리어. 완벽하게 또 했는데 잘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자러 가야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바이오하자드 7 공략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프리님. 아 수고하셨습니다.